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먼저 이번에도 그래도 리프트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간 첫 보도 이후 저와 해당 여성분을 둘러싼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숙한 처신으로 많은 분들께 큰 신뢰를 드리게 되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내용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도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물론이고 상대 여성분이 이렇지 않게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두 사람의 의논 끝에 이번 기자회견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고소했던 여성분은 제일 전 여자친구였고 현재는 연인이 아니지만 지금은 좋은 사이로 좋은 친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불러온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 역시 촬영 사실을 인정했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은 경찰 조사에 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당시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측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고요. 여성분이 신속한 무혐의 처분을 청하는 청원서를 수차례 제출해 왔기에 사건은 두 사람의 일로 조용히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말 들어 갑작스런 보도가 이어지고 쌍방 간의 해결을 앞두고 있던 개인적인 일들이 몰카라는 단어로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물론 여성분이 커다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상대 여성분은 검찰의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며 상황의 조속한 종료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신성이 선량하고 장래로 촉망되는 여성입니다. 또 대중의 관심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기에 커다란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황이 이렇게 확대된 것에 대해서 깊은 후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저 역시 당시 저희들 사이에 장난삼아 했던 부분이 지금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무리를 일으키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으며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한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통을 겪게 한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도 깊이
수 있고요. 또한 대중 앞에 밝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연예인으로서도 경솔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된 일체 결정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분들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언론 보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요청해 오시는 경우에도 저는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응할 것이고 말씀드린 모든 사실 관계가 진실인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경솔한 행동으로 제 팬분들 그리고 가족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를 생각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후회와 실망감을 안겨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